자, 6월 모의평가 끝났어요. 어떤 학생들은 쉬웠다고 얘기하고 어떤 학생들은 좀 어려웠다고 얘기하니까 학생별로 이 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독해력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개념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출제 경향이 뭐냐면 기존에 잘 묶여지지 않았던 사상가들이 묶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와 요나스가 묶이고 보통 요나스와 누가 묶여? 패스모어가 묶이는데 칸트와 요나스가 묶였어요. 그다음에 칸트와 정의 전쟁론이 묶일 수 있어. 아니면 칸트와 현실주의가 묶일 수 있는데 칸트와 평화주의, 갈등. 올해는 이제 갈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누차 얘기했거든.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갈등의 제시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이게 나온 측면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제시문들이 익숙하지 않은 제시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쟁점도 뭐가 나왔냐면 패스트 패션. 그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오답률 탑5 안에 있어. 여러분들은 고위공직자가 될 만한 자질이 없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모른다는 건 이건 상식이고 평소에 신문 안 읽은 거고 영어 제시문도 안 읽은 거고 뉴스도 안본 가장 고립된 원시인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마지막 20번 문제다 보니까 긴장감이 극히 떨어져서 그래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환경윤리와 분배정의인데 기존에 내가 얘기했지만 롤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역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나온다. 그래서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해. 고려하지 않잖아. 근데 현실 사회로 오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점이 적용되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원초적 상태에서는 자신의 자연적이고 사회적 우연성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즉 지식을 배제하지만 실제 분배에서는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성과물도 분배에 포함을 시키겠죠.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한에서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되는 한에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 노직 같은 경우에는 재화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전되어야 하는가 당위적 서술인가 아시겠어요? 이전되는가 사실적 서술인가의 차이를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노직은 뭘 인정하니? 교정을 인정하잖아. 그럼 국가가 교정에 개입해야 된다는 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재화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서 재화가 이전된다는 걸 현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파악하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낯선 제재, 낯선 사상가 있었고, 기존의 사상가들도 좀 어렵게 나온 측면이 있어서, 보통 학생들이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걸렸고, 이제 생윤도 뭐 13분 컷이다, 15분 컷이다, 이런 자랑을 할수 있는 과목은 아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새로운 논점이 나왔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제. 생윤도 일정하게 역사가 축적이 되면서 문제은행식으로 바뀌고 있다, 얘들아. 근데 이제 같은 논점이 나오는데 그 논점을 설명하는 선택지가 매우 새로운 표현으로 나오니까 독해력을 기르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일단은 어제 시험이 끝나고 각종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더니 상식이 형 지린다, 상식이 형 적중이다 그래서 내가 적중했던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12번 문제인데 기역 리을 선지가 예전에 실전 모의고사 시즌 1 3회차 12번에서 적중을 했더라고. 이게 12번은 아니잖아. 14번 아니냐? 14번이지? 미안해요. 실전 모의고사 시즌 1 12번 문제에서 적중했는데 14번 문제에 기역 리을이 적중해서 리을은 뭐 쉬우니까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성을 따라야 되는가? 이건 12번의 3번 문제에서 분배와 교정에는 서로 다른 비례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가? 즉 비례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산술적 비례와 기하학적 비례로 달라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변형돼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교정이 아니라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그래서 이게 내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데 있어서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뿐만 아니라 교정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라는 것과 연결되겠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정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연결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했던 학생들은 아 소유권의 이전은 자유롭지 않게 이루어졌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교정이 필요한 거니까 현실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재화가 이전되진 않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9번 문제는 적중 사례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 특히 수특 분석에서 20페이지, 7페이지, 10페이지 수특 분석서 보면 평등한 또는 동일한 자유를 요구한 건 아니다. 처우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내가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즉 현실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싱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얘기했거든. 쾌고 감수 능력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것. 즉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건 인간이 겪는 고통의 크기와 동물이 겪는 고통의 크기가 같다면 같은 크기로 계산하는 거지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하자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모의고사 때 이랬다고 한 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마리의 말을 죽일 수 있는가? 내 마리의 말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말을 죽일 수 있는가? 라는 걸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말은 죽일 수 있다. 왜? 1대 4니까. 근데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 마리의 말을 죽여도 되는가? 안 된다. 왜? 네 마리의 말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인간을 죽일 수는 있다. 이게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트롤리의 딜레마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 트롤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철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다섯 명의 인부, 이쪽으로 가면 다섯 명의 인부가 죽고 저쪽으로 가면 한 명의 인부가 죽는 거야.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인간 대 인간이야. 그러면 다섯 명을 살리고 한 명을 죽이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걸 바꿔놨어. 한 명의 인간과 다섯 마리의 동물로 바꿔놔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명의 가치가 각각의 개인이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한 명의 말과 아니 한 명의 말? 한 사람의 사람과 다섯 마리의 말이라면 생명의 가치는 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는 건 불가피한 희생은 당연히 인정을 한다고.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다섯 마리의 말을 죽여도 난 정당할 수 있겠지. 즉 인간과 동물의 쾌락과 고통의 크기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종차별주의 반대는 인간과 동물의 생명의 가치를 차별하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인간과 동물에게 동등한 처우 또는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 이건 좀 애매할 수 있어. 왜? 동등함이란 위상적인 거니까. 근데 동이라는 뭐니? 위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일해야 되잖아. 그리고 올해 이익관심 평등 고려의 원칙은 여러 번 변형돼서 나올 거다. 4월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잖아. 인간과 동물의 이익관심의 대상은 다르다. 근데 아니 선생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인데 이익관심의 대상이 다르면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음악, 미술, 체육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야. 쾌락. 니네 음악 들을 때 즐겁잖아. 어젠 좀 우울했을 수도 있고 또 어젠 뭐 즐거웠을 수도 있는데 근데 동물은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해서 즐거움을 못 느껴요. 여러분은 또 뭐에서 즐거움을 느껴? 소고기를 보면 즐거움을 느끼겠지. 알겠니? 근데 소가 소고기를 보면 즐거움을 느끼겠어? 못 느낄 거라고. 가슴 아픔도 못 느끼겠죠. 얘 뭐지 벌건 거 이런 정도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건 계속 변형해서 나오니까 내가 누차 얘기했어. 이익관심의 평등한 고려란 쾌락과 고통의 크기 빼고 나머지가 다 동일하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100의 고통을 느끼고 동물도 100의 고통을 느껴. 그럼 같은 크기로 계산하는 거야. 고통과 쾌락의 크기를 같은 것으로 계산하는 것 빼고 이익관심의 대상이 동일하다거나 대우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거나 하면 무조건 틀리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물학대가 인간의 의미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도 내가 매번 얘기했어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잔혹하게 다루는 행위는 잘못이다. 이건 누구에 대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무에 어긋난다고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특 분석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핵심 단원이 약한 학생들은 수특 분석을 좀 꼬박꼬박
읽고 그 내용들 밑줄 그어서 변형될 수 있는 표현들만 잘 기억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맞을 수 있다고. 그다음에 16번 문제, 시민의 불복종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요. 2번, 4번 선택지 정도가 적중을 했는데 법률과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제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 주의하라 그랬잖아. 양심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 될수 있지만 법률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 될 수는 없다고. 법률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겠죠. 그다음에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폭력적 공개적 저항이다. 그럼 뭘 부정하는 거니?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체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는 건 바로 뭡니까? 혁명권, 저항권이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풀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형벌과 범죄와의 관계에서도 형벌은 범죄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묻는 응보적 책임인가? 1번.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매우 중요한데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가 아닌, 그래서 and를 뭘로 바꾸면? 아니라로 바꾸면 틀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가 아닌 타인의 범죄 예방에 국한되는가? 일반 예방주의든 특수 예방주의든 기본적으로 일반 예방 효과와 특수 예방 효과는 다 인정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일반 예방에 두느냐 아니면 궁극적인 목적을 특수 예방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건 내가 이 실전 모의 시즌 1 2회차 15번 할때 형벌의 궁극적 목적은 일반인의 범죄 예방을 통한 공익 증진에 있는가 예방론의 주장을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벌의 궁극적 목적은 일반 예방 효과, 백할이 하든 벤담이든, 즉 일반 예방 효과, 본보기 효과를 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효과는 다 인정한다 그랬죠. 교화 효과와 본보기 효과.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충분히 다시 생각하거나 제시문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면 풀수 있는데 좀 섣부르게 판단하는 측면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 보통 막 39점, 한 38점 맞는 학생들이 이번에 보면 파이널 모의고사가 아니고 실전 모의고사 한 38점, 39점 여기 맞던 학생들이 거의 다 모의고사 이번 6평에서는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공부해서 쉬운 문제를 잘 풀고 이제 앞으로 생기는 뭐의 문제다? 실수하지 않게 문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교한 독해의 문제다. 그래서 일단 문항별 오답률을 분석해 봤더니 예전보다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야 얘들아. 왜냐하면 체감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30% 이하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20%대 7문제밖에 없어요. 원래는 10문제 정도가 있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30% 이상에서 50%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니까 30%에서 50% 단위 중간 난이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판단하는 데 조금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랐고 마지막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어서 오답률이 높았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딱 어려운 문제 정답률이 30%대 있는 오답률 70%는 진짜 극악한 문제죠. 그렇죠? 옛날에 23% 문제도 나왔으니까 아주 극악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딱두 문제 요 9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가 여러분들의 등급이나 만점을 가르는 문항이 됐다. 그래서 이두 문제 빼고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적 독해력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좀 줄고, 좀더 심화된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의 비중이 좀 늘었다. 마지막 핵심적인 킬러 문항은 딱두 문제로 압축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답률 탑5를 분석해 보면 1위가 14. 법 문제 오답률 71% 분배정의 문제인데 이것도 딱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어요. 3번이냐 5번이냐.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억의 해석에 있어서 정확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좀 점수 차이가 달라지게 됐다. 그다음에 9번 68%입니다. 오답률. 환경윤리인데 벤다이어그램 유형인데 이건 작년 기출문제만 봤어도 여러분들이 크게 혼동될 건 없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 해설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설을 했었어요. 어떤 분은 모든 동물 때문에 지워진다.
작년 수능 기출에서 나 같은 사람은 모든 동물이 아니라 동일한 대우 때문에 지워진다 라고 했는데 동일한 대우 때문에 지워지는 걸로 기억했다면 문제를 쉽게 풀었을 텐데 동일한 대우가 아니고 모든 동물 포괄 범위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생태 윤리로 갔을 때 아 헷갈려지는 거죠. 생태 중심주의의 관점에서는. 따라서 문제를 해설을 정확하게 듣고 어떤 게 핵심적인 요소인가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해설을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한 것이 이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그냥 정답에 때려 맞춰서 하는 설명이 있잖아요. 이런 설명을 듣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그렇게 해봤자 실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오히려 오개념이 작동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 문제. 따라서 이 9번 문제는 기출문제 풀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도 정확하게 핵심적인 논점, 그다음 출제 의도 이걸 파악해서 해설하는 강의를 들어야지 그냥 맞았으니까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다음 20번 정답 오답률 51% 직업률인 이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사람은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오답률이 51%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걸 틀린 사람은 당분간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제가 장난삼아 얘기합니다. 뭐 또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러면 강상식 나를 저주하네 막말하네 이러겠지만 좀 이건 틀려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문제였고요. 시민불복종 문제는 선택지가 매우 교묘하게 서술돼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말장난이 심했기 때문에 이 말장난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야 됐다. 마지막 사형제도는 좀 심화된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배정의 환경윤리 시민불복종 사형제도 4개가 킬러 단원에서 나왔으니까 이 단원들을 틀린 학생은 킬러 단원은 꼼꼼하게 공부하고 제발 좀 쓸데없는 개념은 미친 듯이 하지 말고 쓸모 있는 단원만 깊이 있게 공부하는 전략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어떤 학생 강상식 왜 어떤 단어는 개념 설명을 안 하고 건너뛰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과학기술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사상가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 야스퍼스, 푸엔카레, 하이데거, 하이젠베르크 얘네들 다 왜 언급해? 그냥 뭐만 알면 돼?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부분만 알면 되잖아.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단어는 뭐예요? 항상 이 다섯 개 킬러 단어들만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나머지는 독해력으로 문제를 푼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정확하게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예상 등급 컷 1등급 45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 되겠죠. 그래서 46.1등급일 수도 있고요. 44.1등급일 수도 있는데 보통 최초 등급컷보다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잘 본 학생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룰루랄라 빨리 채점해야지 이러면서 채점 서비스를 하는데 시험을 좀 못 본 학생은 아씨 해봐야 뭐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거나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컷은 45점 밑으로 44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2등급컷은 42점, 3등급컷은 37점, 4등급, 5등급은 뭐 공부 안 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생윤 그냥 장난삼아 한번 본다. 생윤이 좋은 말만 선택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본다는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니까 일단 45, 42, 37인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작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44점이었어요. 1등급 컷이. 근데 실제 수능 컷은 몇 점입니까? 50점이다. 올해도 이제 월드컵 끝나야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월드컵이 딱 끝나보세요. 그러면 아 수학은 지금부터 하기 좀 그렇고 영어는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신유형 때문에 국어는 뭐 내가 한국인인데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주로 뭐에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합니까? 탐구에 많은 투자를 해서 실제 수능 때 탐구 성적은 거의 50점에서 1등급 컷이 갈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45점 딱 컷에 걸려서 아니면 46점 맞아서 1등급이다 기뻐해야 될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틀린 두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목할 경향을 보면요 새로운 사상가들의 결합이 시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새롭게 다시 생윤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문제 같은 걸 보면 칸트와 요나스가 결합돼서 정언명령의 측면을 강조하는 걸
한번 문제로 출제했었고요. 그다음에 칸트와 갈퉁이 새롭게 결합됐습니다. 올해는 갈퉁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계가 전반적인 평화의 무드로 가고 있고 평화의 무드로 가는 속에서 평화학의 창시자인 갈퉁이 주목받고 있으니까 그동안 연구평화론이 이제 더 이상 뭐 낼 데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제 칸트 연구평화론과 현실주의도 너무 많이 대립구도로 형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가인 갈퉁이 나왔고 실제 9월이나 수능에서는 갈퉁이 단독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따라서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그 다음 뭐예요? 직접적 폭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방적 처방과 그 다음에 치료적 처방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비핵심 단원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형성됐는데 이 쟁점들이 어렵진 않다. 사실은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다. 패스트 패션 나왔어요. 패스트 패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무묵 땡땡 클로 뭐 땡라 이런 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끊임없이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제품들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실은 뭐 패스트 패션이 나왔지만 핵심은 뭡니까? 윤리적 소비냐 합리적 소비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난 건 아니고 기존의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새로운 소재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 논술하면 한 번씩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류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 귀족들이 가져야 될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시사성이 좀 있다. 모 항공사 가족들이 상당히 갑질 많이 하셨잖아요. 욕설도 하시고 뭐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류층들의 도덕성이 부족한 측면을 언급되면서 나왔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독해력 중심의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종교 문제. 한 번도 못 봤던 내용이에요. 개념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야. 근데 제시문만 읽으면 다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직업 윤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술도 제시문이 좀 어렵긴 했지만 신미주의냐 도덕주의냐 중에 신미주의의 관점을 비판하는 도덕주의였죠. 그 다음에 사회 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서 도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측면으로 조금 확장되긴 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니보의 관점에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부분을 독해를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답 판단을 못하지만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을 맞춰보면 다 맞는 게 바로 독해력 위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명확하게 문제와 결합되고 문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독해력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문제 정답을 맞았는지 못 맞았는지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 불안한 감정을 안고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식적으로 하면 딱 맞고 틀리고 알고 모르고가 분명한데 제시문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면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 근데 내가 독해력을 제대로 발휘하면 이제 이 애매한 측면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고 암기된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불안함이 계속 가중되면서 봤던 문제를 또 보고 봤던 문제를 또 보게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학습 방향을 설정한다면 첫 번째, 새로운 결합에 대한 대응력을 모색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들이 단원간 통합을 통해서 엮여질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 전략을 세우면 조합 가능한 모든 사상가들을 상상하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단원에 있는 사상가들 모아가지고 막 정말 어려운 문제를 구성했다. 아 진짜 내가 문제 잘 맞는다. 이런 자부심을 느낀 학생들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단원 간 결합의 통합의 정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사상가들이 결합되진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어떤 사상가가 결합되든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새로운 쟁점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지. 이런저런 사상가의 조합에 대비해서 모든 사상가들을 다 조합하는 이런 잘못된 양치기 방식의 공부 방식을 지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낯선 쟁점들에 대한 이해력을 가져라. 끝없이 생윤도 낯선 쟁점들이 나올 것이다. 두 개, 세 개. 이번에 삶과 죽음의 윤리도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었거든요. 어떤 학생이 문제 제기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유학에서는 도덕적 인 실천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인데 어떻게 도덕적 목적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걸 여러분들이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내가 내 몸을 해치지 않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 필요할 땐 죽음을 선택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백이와 숙제를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뛰어난 인물로 인정하잖아요. 왜?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제시문을 밀어내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랑 제시문이 충돌하면 뭘 따라가라 그랬어? 제시문을 따라가야지. 왜 부정확한 여러분의 지식을 따라갑니까? 따라서 낯선 쟁점들에 대한 이해력, 독해를 통해서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세 번째, 개별 제시문들은 좀 더 정밀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면 시간이 좀 걸렸던 이유가요. 개별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졌어. 왜? 그 제시문에서 선택지 몇 개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섯 개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 자체에서 다섯 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져야 그 제시문에서 다섯 개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각 제시문의 문장들을 변형하고 그 하나하나의 문장들을 토막토막 내서 선택지를 만드니까 이제 크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근거는 무엇인가, 또 중요하지만 국어처럼 뭐예요? 부정문. A는 B가 아니라 C이다. A는 B이다. 처럼 문장의 구조를 활용한 이 선택지 구성법에도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국어 실력과 생윤 실력이 뭐예요? 비례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결합에 대한 대응력, 낯선 쟁점들에 대한 이해력, 개별 제시문의 정밀한 독해력을 기른다. 결국은 뭐가 승부수입니까? 독해력의 승부수다. 개념은 기본이고 독해력의 승부수다 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9월과 수능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